시간. 망단 교살 채비. 어서오세요. 망단 유독가스. 독수리. 자하. 반갑습니다. 탈출구 발돌림 타면 서순. 오리알콘의 교살이 또 나왔어. 단분사. 망단 강화일까? 교살 강화일까? 죽어 죽어 죽어. 교살 망단 그 다음에 무력화 정도 강화일까? 집중 돌진. 집중. 대상. 체력 손해봤다. 총매 유독 총매 갑시다. 육강령 잡을 때 필요할 것 같아. 채비. 내 오리알콘. 왜 금속화는 화상에 맞는데 오리알코는 화상을 안 맞지? 시체폭발.
아, 이걸 여는 좀 룬 피라미드 두뇌시아 능답하지 않습니다. 내집 마련. 폭발 포션, 튕겨내기. 망할. 신경도. 아니, 근데 튕겨내기가 뿔이 나오네. 아니, 두뇌션 얘왜 이래? 도장 변환 타수 하나씩 바꾸면 되겠네. 폭주 총매 되겠네. 룬피 영체화. 룬피 폭주 영체화 총매까지. 좋겠어. 야, 진정해 임마. 진정해 임마. 제발. 진정해. 야, 미친 심지치. 힘지책. 어우, 무서워. 전략가 있으면은 저거 버릴 수 있지. 룬 피라미드라서. 영세와 스킬입니다.
영체 허화 빨리 강화해야겠다. 나 버리기 카드 저거 한 장밖에 없는 거 아니야? 커치피 또 나왔어. 영채화 있으니까 한 장만 써도 되겠지? 비행기 사면은 이제 체력 관리 잘 될 것 같고. 프레츠? 프리탐 고개 근데 핸드 터질 것 같아서 예비가 나을 것 같은데. 없으면 생존자로 버려야죠 뭐. 야, 저 중요한 걸 가져가네. 예비 빨리 필요하겠다. 핸드가 터지냐. 빨리 총매 줘, 총매. 총매. 아니 폭수죠, 폭수. 폭수 임마. 퍼펙트로 잡긴 했다. 폭수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할만한데 충분히. 진짜 충분히 하나 더 할만한데. 영체와 프리탐 튕겨내기, 뭐 제비, 뭐 탈출구, 망단, 뭐 아니면 불타로 핸드 싹 비우는 것도. 아, 폭주가 더 낫겠다. 에, 자도 피 안 차니까 커피 드립하자. 포션 7개만 먹으면 풀핀. 괜히 엘리트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상태 이상의 약한 덱이고 그냥 불 보면서 바로 보스 가죠. 엘리트 가서 화상 다섯 장 들어오면은
바로 고래본다. 이거 그냥 영차 왔으면은 알아서 쟤들 터지고 죽죠? 아니 뭐야, 에임이 안 좋았다. 제비뿔. 근데 지금 제비 벌써 두 장이나 있지? 안 넣어야겠다. 예비나 좀 빨리 나오지. 템플은 괜찮은가? 영체화 112 강화했습니다. 가치가 있지. 오빠 언년이야. 뭐 너는 언년이야. 뭐야 너? 누가 네 오빠야? 폭주 영차. 말넘심이라니. 사칭이잖아, 사칭. 아, 이거 왜안 나와? 시체 폭발 끝까지 안 나오네. 근데 안 나와도 될것 같긴 하네. 어둠이 시폭 먹혀요. 결국 시폭 안 나와서 때려잡네. 첨탑이 그렇지. 예비뿔. 영체화 복제해야지. 아우, 이런 개꿀. 잠깐만. 폭주, 아니, 총매보다 영체화가 낫지. 폭주 영체화 할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영체화가 몇 턴이야? 복제 성소 개이득. 초록사기 맵이네 이거. 맞아도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거 버그. 버그 쓰는구만. 아, 총매 들게 안 나오네, 진짜. 야, 총매. 엠마. 영체와 폭주 총매. 이거, 엘리트 가도 다 때려잡겠는데, 그냥. 고개 넣을까? 근데, 핸드 터지는데, 고개 넣으면. 궤도나 예비가 더 궤도 쓰자. 엘리트 쫄리는데 정상인가요? 그냥 엘리트 가지 말자. 감원하자. 한틱뻥 나면 바로 뒤지는데. 엘리트 가서 뭐 딱히 좋을 것도 없어 보이고. 안 가도 되지 싶은데. 아, 나 잘못했네. 폭주 시체 폭발할 걸. 퐁영영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총 8턴이지.
맹독 필요하긴 한데 넣으면 말릴 것 같아서 못 넣겠네. 아, 근데 맹독 필요한데. 포션 믿고 배제라고 안 넣는 게 맞았나? 아이씨, 세포가 왜 이렇게 안 나와? 클래커스님 반갑습니다. 아이 뭐 시체 폭발 안 나오면 그냥 명체형으로 잡지 뭐. 괜전 가짜네요. 포션 안 먹어도 들리나? 영체와 내장이라서 안 잡힐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진짜.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영체가 안 잡혀서. 헐. 대박. 야, 이러면 몇 턴이야? 폭주악몽 영체화면은 몇 턴이야, 이거? 대박인데? 시체 폭발, 아, 쭉쭉쭉 주면 되겠다. 최대 체력 올리게. 걔도 하나 할 만하지. 걔도는 강화할 필요도 없어. 맹독. 아, 나 악몽 강화했나? 했지. 숟가락 있으면 개설겠다. 정령놈들이 눈치가 어딨어요? 걔네들은 카드 먹고 똥이나 싸는 애들인데. 홍영영하고 맹독 걸고 시체 폭발, 폭주 시체 폭발하면 되겠다. 그 똥. 느로스가 먹습니다. 아, 이러면 또 폭주 시폭 못하네. 하나만 걸지 뭐.
10폭 2스택이면 두 번 들어간다. 아, 영세화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안에 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껴봅시다. 애키다가 더 손해봤네. 그럼 이제 퐁영영하고 2패 넘어가면은 총매달 내지. 어디 갔어? 이 정도면 심장도 무너질 것 같긴 한데. 진짜 웬만해선 10장까지 깨겠는데. 쫄 보라서 엘리트 피했습니다. 핸드 말려서 뒤질까봐. 네메시스가 화상 5장 넣기 시작하면은 뱀녀가 갑자기 막 막상 갔으면 잡았을 것 같긴 해. 템플이나 고개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뭐 흐릿한 강화가. 창방이랑 심장은 둘 다 템포 빠른 싸움이라서 영체와 잡히는 대로 다 쓸 거고. 걔도는 그냥 한 번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강화해놓을까? 돈 없어.
나이스. 뭐 영세가 쓰고 레디만 해도 이기겠네. 핸드 왜 이렇게 귀엽냐 근데. 꼭불 필요 없지. 핸드가 자꾸 터져서 재밌게 나갔습니다. 아이, 뭐가 이러냐. 걔도 돌릴까? 아니 이걸 퍼펙트를 못한. 그래 뭐 퍼펙트 욕심 부릴 필요 있나. 잡았으면 됐지. 진짜 샌덱이었다. 심장 흐저색. 엘리트 가서도 잡긴 잡았겠다. 나중에 악몽 뜬 게 대박이었고. 흐저색.